세종욱 씨, 그 테이프 원본이 맞는지만 확인하려는 겁니다. 교묘하게 만들어졌지만 이 테이프는 사본이요? 씨가 미워하고 나서 걔가 죽었다 이 말씀이죠? 아, 그래! 천연 좀 잡아가시오. 천연이 우리 민크를 죽였어. 아이고. 아니 이 어린 것을 얼마나 흉악하게 다뤘길래 이 꼴을 하고 되지니. 할머니 미용 때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오늘따라 민크가 기운도 없고 그러게 진짜 이상했다고요. 아니 이게 아직도 지 잘못 아니라고 발락 알아 우겨. 오냐, 너도 우리 민크처럼 똑같이 해주마. 아이고, 할머니, 머리털 반반 있어. 아이고,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아이고. 적자색의 점상이 나타나는 걸로 보아 사후 경과 시간은 2시간이네. 벽피 박탈이나 좌상, 좌열창 보이지 않음. 둔기에 의한 사망은 아님. 거참 묘하군. 그렇다면 사인은? 네 사인이 뭐냐고 누군가 묻거든. 나 박성일 경사한테 맞아 죽었다고 전해라. 너 제발 이러지 좀 말자고 내가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지. 잠깐만요 박 부장님. 그래도 피해자 진술은 들어봐야죠. 그러니까 따님 보시기에도 여기 오기 전엔 걔가 멀쩡했단 말이죠. 아, 이 양반은 내 딸이 아니야. 나 돌봐주러 온 양반이지. 네, 전 구청에서 파견 나온 독거노인 생활 지도사예요. 할머니 집에 도착했을 땐 민크가 미용하러 가서 전 오늘 걔를 못 봤어요. 박 부장님, 제 소견으로는 이 개를 평소에 알아왔던 다른 사람들을 탐문 수사하고 국과수의 사체 부검을 의뢰해서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게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야, 너 진짜 자꾸 국과수 타령할래? 너 나가서 시동이나 걸어. 저, 할머니, 저 자세한 거 저 서에 가서 말씀들 나누시죠. 그리고 저 아주머니 가셔도 좋고요. 예, 그럼 저 이만. 아줌마, 어제 낮에 짜장면 먹었죠? 아, 갑자기 그게 무슨... 오늘 낮에 제가 민크 픽업 갔을 때 민크! 할머니네 집 쓰레기통에 복경반점 젓가락 봉투가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전에 고지혈증 때문에 중국 음식은 입에도 안 된다 하셨으니까 당연히 짜장면은 아줌마가 먹은 거겠죠. 아니 이 상황에서 지금 이게 무슨 수작이야? 어? 짜장면이고 짬뽕이고 시끄러워. 강아지 양파 중독. 양파는 개의 적혈구로 파괴하여 혈뇌와 빈혈을 유발시킨다. 급성 양파 중독에 걸린 개는 하루 이틀 이내에 기력을 잃고 심장박동과 호흡수의 증가, 구토와 설사를 동반한다. 특히 소형견의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설마 밍크한테 짜장면이 아파 먹이셨어요? 내가 왜 그걸 걔한테 먹여요? 그거 먹고 죽는 작은 개들 가끔 있단 말이에요! 아유 몰라! 먹고 현관 밖에 놔둔 걸 지가 가서 먹었나 보지. 그 암튼 난 여기 더 있을 필요도 없고 저 그만 가봐야겠어요. 밍크는 안방금고 앞에서 절대 일어나질 않던데. 희한하네. 금고? 꼬마야, 그게 무슨 말이야? 밍크는 원래 할머니는 따님계였죠. 그런데 딸이 죽고 나서도 밍크는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죠. 그 녀석 애견샵에서 탑3에 들 정도로 성질 더러운 개였거든요. 걔 잘 다루는 은주형도 미용하다 몇 번이나 물렸으니까. 밍크 녀석 그동안 그 금고 앞에서 파수꾼으로 스톡톡 했던 거죠. 그러니까 꼬마 네 말은 이 아줌마가 금고를 열라고 일부러 개를 죽였단 말이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들 때문에 걔가 죽었으면 사과하고 보상할 생각을 해야지! 왜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씌워? 양파 먹으면 걔 죽는 거? 아니 그 따위 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아줌마가 처음부터 알지 못했을 거라 생각해요. 뭐? 금순 할머니네 집엔 샵에서 준 이 책이 있었거든요. 이 책 첫 페이지에 강아지 양파 중독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안녕히 계세요. 하지만 금순 할머니는 이 책을 화분 맛집대로만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낮에 갔을 땐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더라고요. 마치 방금 누군가 그 책을 읽었던 것처럼요. 아줌마가 어제 이 책 읽고 밍크한테 짜장면에 양파를 먹인 거예요. 대박! 아니야! 난 그런 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할머니, 진짜예요. 제가 왜 그러겠어요, 네? 할머니! 아줌마, 정체가 뭐야? 진짜 생활지도사 아니지? 아, 나 뭐 참 기가 차서. 아, 이젠 별... 저 이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어디까지나 이거 확인차니까 저 신분증 좀 봅시다. 나 어이가 없어서. 신분증이야 뭐. 확인차니까 저 오해 마시고. 이게 무슨 일이니? 어? 아 무슨 일인지 나한테 설명을 좀 해봐라. 어? 셜록 검지요. 글쎄요. 아, 잘 아시겠지만 현실은 소설과는 다르니까요. 이걸 하나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셜록 검지가 보여주는 연역적 추리는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파일링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교수님은 그간 뛰어난 추리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한 주인공이시잖아요. 네.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땐 뭐랄까 상대방의 마음을 귀신처럼 읽어내는 마법사 같다고나 할까요? 마법이요? 저야 끊임없이 연구했던 케이스고, 아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실제로 상대의 감정을 색깔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 아줌마가 밍크를 죽인 걸 어떻게 알았냐고? 경찰도 눈치 보면서 그 아줌마 무지하게 무서워하더라고. 화나고 슬픈 사람은 금순 할머니인데 저 아줌마 왜 저러나 이상했지. 나 때문에 색을 읽었던 거구나. 너 색 읽기 싫다고 맨날 그 웃기지도 않은 선글라스 끼고 다닌 거잖아. 에이, 큰맘 먹었다. 앞으로 영원히 언니라고 안 해도 내가 봐준다. 원래 언니라고 할 생각 없었거든요, 은주야. 이게 기집애가 진짜? 일로 오셔? 예를 들어서 상대가 화를 내면 붉은색, 즐거움을 느끼게 되면 주황색, 뭐 이런 식으로 상대의 감정을 인지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공감각자라고 합니다. 공감각자? 인지심리학에서 다루는 연구이긴 한데 감각기관의 유전자 변이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공감각자들은 두 가지 이상의 감각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특출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죠. 그럼 교수님도 그런 공감각자를 실제로 보신 적이 있나요?
딱 한 사람 만나봤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중 오직 나만이 세상을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본다. 뭐, 닦아놓고 말하겠다. 한마디로 난 돌연변이의 별종이다. 아줌마가 어제 그 책 읽고 민크한테 짜장면에 양팔 먹인 거예요. 완전 대박! 진짜 김조혜 같은 녀석이 나타났잖아! 잘했어! 그래서 내가 아주 큰 전을 치고 왔지. 응? 이 지구대야말로 민생 치안의 척도다! 형사과에서 못 잡던 전과 오범의 사기범도 조금만 관심과 열의를 가지면 우리 지구대에서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잘했어! 아, 진짜 잘했어! 아, 예, 예. 그 아줌마 말이야. 생활지도사 사칭하고 해먹은 독구너희만 30명이 넘는다며. 본서에서도 눈에 불을 켜고 잡으려고 했다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돈이 많았대요? 몇 년 전에 유호 앞에 순댓국 잘하는 집 있었잖냐? 알고 보니 그 집 주인이었더라고. 근데 그 집 딸내미 암투병 시작하면서 가게 정리한 거 은행 못 믿는다고 금고에도 넣어뒀었대나 어쨌대나. 근데 태평아, 그 꼬마에 대해서 알아봤냐? 그 꼬마 정체가 도대체 뭐래냐? 애견 시합 알바생이라던데요? 뭐? 예, 박 부장님. 이제 치과에서 막 나오는 길입니다. 예, 저녁 먹고 바로 그쪽으로 지원 가겠습니다. 예. 꼬마야! 안녕? 나야. 기억 못하나? 그 며칠 전에 애견 시합에서 봤던 그 경찰 아저씨. 알아? 알아. 근데 나한테 반말하려고? 이걸 뭐 어쩌라고? 벌써 다 봤어? 어때? 뭔가 필이 훅 오지? 뭐가? 그간 내가 신고받았던 사건들 중에서 미심쩍은 것들만 적어준 건데 특히 이거! 자살 신고권! 그 위에선 별거 없는 거라고 그냥 마무리하라고 해서 넘어갔거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상하단 말이지. 그때 현장 보전을 내가 했었는데 베란다 쪽에서 정체불명의 조큰적이 있었다고. 에이... 좀 들어보라니까, 어? 그 애인이라고 하는 남자도 만나봤는데 아니 글쎄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팔다리를 막 이렇게 떠는 거야, 어? 야, 봐봐. 114페이지 15번째 줄. 대한민국 최고 프로파일러도 그러잖아, 어? 불안감이 가중될 때 팔과 손은 방향성 없이 무의미하고 빈번하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내 말은 이 사건은 얼핏 자살로 보이지만 자살이 아니었단 말이지. 근데 들어오고 나간 흔적은 없었다. 철저히 안에서 잠겨 있었는데. 그러니까 밀실 살인에 의심된다. 뭐 여기 있는 이 낙서는 뭐 다잉 메시지 쯤 되나?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내 말이 그 말이야. 뭐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연쇄 살인 뭐 이런 건 없나? 너도 이거 보고 그 생각했구나, 어? 나도 이 사건이 말이야, 이게. 대한민국 경찰, 한가하네. 뭐? 가자, 은주형 기다리겠다. 야. 내가 봤을 땐 넌 천재적인 추리 능력이 있단 말이지. 그 재능을 그냥 썩힐 셈이야? 세상엔 자문 역할을 하면서 경찰들을 돕는 탐정들이 많다고. 김전인이나 코난처럼? 그렇지! 그럼 최순경은? 피 같은 세금을 월급으로 꼬박꼬박 받으면서 자꾸 헛다리 짚는 경찰 역할 하겠다고? 야! 저기요 경찰 아저씨, 탐정 놀이는 혼자서 하세요. 난 그저 애견실 말발생일 뿐이니까. 야 잠깐만!
이 녀석, 내가 높은 데 싫어하는 건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쪽으로 도망을 간 거니? 나비야! 진정하자, 박해솔.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있잖아. 어? 야, 꼬마야, 정신 차려봐. 야. 꼬마야, 정신 차려봐. 어? 차려봐. 어? 꼬마야. 이제 괜찮냐? 아. 야, 완전 큰일 날 뻔한 거 알아? 어? 내가 워낙에 판단력이 빛의 속도고 이 운동신경이 타의 추종을 불허했으니 망정이지. 어! 너 여기 떨어져서 완전 그냥 골로 갈 뻔했다고. 야, 진짜 괜찮지? 어? 왜? 어? 이거 왜 이래 이거? 미치겠네. 이거 페인트는 잘 지워지지도 않는데. 예, 박 부장. 예, 총알같이 달렸습니다. 예, 예, 예. 꼬마야,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이 경찰 아저씨는 중요한 공무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만 굿바이 해야겠다. 와, 굉장히 추운 날씨에 불구하고 많은 팬들이 함께 해줬습니다. 예. 자, 여러분! 가수 젤입니다!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봐, 이 새끼야! 그년이 누구랑 어디로 들어가? 아! 아이, 이 새끼가 진짜! 야, 야, 참아. 쟤 막 갔어. 네가 맨날 이 지랄이니까 걔가 접근 금지까지 때린 거야. 알아, 이 새끼야! 저 새끼가 뒤질라고. 죽여버릴 거야. 미숙이, 아, 그 뭐가 들었다고? 씻고 난리야. 몰라요. 수고까지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시켜줄까? 아, 사장님. 아니, 뭐 시켰어? 에이씨, 그렇게 뭐야 이거. 뭐야? 어? 호텔 로비 CCTV에서 용의자 얼굴 확인됐다고? 오케이. 확인해봐. 아이씨, 근데 감식반 언제 도착하는 거야? 어? 당신 뭐야? 왜 빨리 나와?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알고 사건 현장 훼손되기라도 하면 당신 책임질 거야?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까딱 말고 얌전히 나와! 이 자식들은 다 동태국갈들이야? 왜 아무나 들어가게? 옷 그거 만지는 거 아니야, 이 사람아? 끝! 그 진짜 총리야, 이 사람아! 그 증거라고! 어? 여기 뭐 하는 사람이야? 어? 이리 나와, 이 사람아! 이... 389경. 경찰들이 사용하는 총 같네요? 뭐? 인근 지구대나 본서의 총기대장에 일치하는 번호 찾아보세요. 분명히 이 총을 잃어버린 경찰이 있을 겁니다. 이봐, 당신! 사건 송치 명령서입니다. 서울지검 형사 3부 유서관 검사입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은 제가 맡겠습니다. 선배! 선배가 여긴 웬일이야? 천하의 유서관 검사님께서 여자랑 모텔을 드나드실 리는 없고. 설마 선배도 이 살인사건 때문에 온 거야? 다음에 보자. 잠깐만, 대답은 해주고 가야지. 사건 터지자마자 검사님께서 현장에 직접 출두하셨는데 이게 보통 일이야? 이거 뭔가 있는 거지, 그치? 나한테만 살짝 얘기해주면 안 될까? 지금 안 터뜨릴게, 응? 미안한데 지금 너랑 노닥거릴 시간이 없다. 선배! 신규자 안 갈게요? 아, 네, 가요. 뭔가 냄새가 나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야, 이 미친놈아! 살인사건 지원나가시는 거죠? 저도 갈래요, 에? 저도 데려가 주세요. 뭐? 현장 공부 차원에서요. 15대 많이 배워둬야 한다고 경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살인사건은 한 번도 못 봤단 말이에요. 내일 모레 15딱지 떼면서 15타령은... 저 또라이 자식. 알았어, 후딱 타! 야! 최순경. 예? 너 총 어디 갔어? 예? 총! 야, 이 새끼야! 네가 들어도 경찰이야, 이 새끼야! 어? 그 피해자 네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이 새끼야! 어, 이러시면 안 돼, 이러시면 안 돼! 나 이거! 어? 야, 입이 좀 말해봐! 어? 내가 너 때문에 이 새끼야! 본소에서 무슨 꼴을 당했는지 알아, 이 새끼야! 이러면 안 돼! 이러시면 안 돼! 야! 아이씨! 나 이 새끼야, 이거! 이러시면 안 돼! 범인이 황천수 살해 때 사용한 T-753번 총기입니다. 지난밤 최태평 순경이 소지했던 총으로 총기대장에도 기재되어 있죠. 검사님, 정말 이상해요. 사건 8시 반쯤 일어났다면서요. 전 그때 게릴라 데이트 지원 나가 있었다고요. 그때도 분명 총을 차고 있었어요. 분명합니까? 그때 얼마나 정신없었는 줄 아세요? 사람들 막 밀치고 난리 부르스. 분명 그
종을 찰 때 느껴지는 묵직함, 그거 그때도 분명히 있었던 맞을 겁니다. 예. 박성일 경사에 따르면 27일 오후 7시경 치과 치료 때문에 단원 빌딩에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그렇긴 한데 갑자기 천둥 치는 것처럼 탕 하는데 그때 내가 드라마를 보려고 유니폼을 딱 잡고 앉아 있었거든. 시상에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아주 그냥 놀래가지고. 어머, 그 총소리를 진짜 들으셨다고요? 아이, 그렇다니까. 보니까 우리 집 건너편이더라고. 아침에 보니까 경찰차가 쫙 깔려가지고 야도 그냥 놀래가지고 내 품에서 요래 바들바들 떠는 거야. 가봐요, 할머니. 걔도 할머니를 좋아한다니까요. 그래? 원래 처음엔 친해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예요. 아, 꼬맹이가 좋아할 만한 간식 챙겨드릴게요. 잠시만요. 너 죽고 나 죽자고 머리끄댕이를 붙들고 늘어질 땐 언제고. 참 속도 좋으셔. 저 할머니가 여기서 올려주는 매상이 얼마인지는 알아? 네, 개발하기 애교샵입니다. 박해솔이요? 네? 서울지검이요? 실내에서의 선글라스 착용 꽤나 답답할 텐데요. 눈이 햇빛에 좀 과하게 약해 소리.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자. 최순경은 옥외 비상계단에서 떨어질 뻔한 박해솔 양을 구하려다 총을 떨어뜨렸고 용의자로 추정되는 배영철 또한 그날 밤 단원 빌딩에 있었다. 뭐 됐습니다. 그저 확인차 불렀던 겁니다. 그럼 최순경은 잘리나요? 글쎄요. 고의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총기를 분실한 실수로 사람까지 죽었으니 벌써 파면 조치가 내려졌을 겁니다. 유검사님! 배영철을 봤다는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월계동 친구 집에서 오늘 새벽에 나왔답니다. 친구 집이요? 그만 가셔도 좋습니다, 박해솔 양. 박해솔 양. 나 이 남자를 만난 적이 있어. 6년 전 과학 캠프에서의 그날. 아빠와의 마지막 전화 통화. 됐어! 아빠도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서울로 올라갈 거야! 서울 안 돼! 네가 배설이냐? 그건 거짓이 담긴 색이었어. 아빠의 서재. 지난 6년간 할아버지와 난 이 방에 들어가지 않았었다. 하지만 지금은
없어. 황천수란 남자는 어디에도 없어. 나 왜 여태까지 그 남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지? 그 남자는 날 알고 있었어. 아니, 확인하려고 했어. 도대체 뭘? 황천수, 당신 도대체 누구야? 승리는 우리의 것, 무적의 힘에는 다가갈 자 없다. 어? 애견 샷구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그래도 내가 생명의 은인까진 아니더라도 전치 우주의 중상을 면하게 해준 은인 정도는 되잖아. 너 구해주고 고향에 잡아다주고 그게 무슨 죄냐? 야, 너 계단에서 구해주고 아직 딱지도 안 닿았다. 아, 무려 1026일이다. 1026일. 너 그게 뭔 줄 아냐? 이 좋지도 않은 머리로 경찰 시험 준비한다고 노량진 고시처에서 바친 내 청춘의 날들. 근데 내일 모르면 15딱지 떼는데 그게 그냥 훌러당 날라가 버렸다. 그래! 가라, 가! 나 지금 무슨 영상 하겠다고. 강력바? 강력바 좋아하시네. 좀이나 잃어버리는 새끼가. 그냥 얌전히 순찰 돌라면 순찰 돌고 주치자들 술주정 받아주면 집에 데려다 주면 되는데 내가 왜 그때 괜히 널 쫓아갔고는. 언제 어디서나 정의를 위해 싸우는 로봇스 세대 게이칸 현장으로 출동 알았다 대장. 으씨, 이거 진짜 재밌었는데. 너 아직 안 갔어? 범행 현장에 있던 그 총. 최순경이 잃어버린 총 아니야. 야, 너 진짜 나잖아. 오. 야, 너네 실제로 본 적 있냐? 난 체리 그냥 그랬거든? 근데 실제로 보니까 완전 대박. 완전 장난이 아니야. 근데 이거하고 이 사건하고 무슨 상관인 건데? 왜? 왜? 1026일 동안 경찰 시험 준비하느라 청춘을 다 바쳤다며. 혹시 순찰차 기부하고 뒤로 들어간 거 아니야? 뭐? 그때 내가 드라마를 보려고 요래 폼을 딱 잡고 앉아있었거든. 배영철이 황천수를 쏴 죽인 시간은 1일 드라마가 시작하는 시간이었어. 즉, 저녁 8시 반이었단 소리야. 최순경이 동영상에 찍혔을 때는 밤 9시경. 근데 그 시각, 최순경은 총을 갖고 있었잖아. 정말이네? 근데, 그럼 내 총은 어디로 간 거지? 그날 밤, 총을 잠깐이라도 내려놨던 적 없어? 아, 없어. 총기관수 잘못했다가는 징계감이라고. 아, 그때? 낮에 햄버거 먹은 게 내내 속이 불편하더니 급기야. 암튼간에 엄청 급했거든. 나오지 마. 야, 좀 오지 마. 진짜 왜 이래야. 하루 종일 게릴라 콘서트인지 뭔지 때문에 시달리고 말이야. 마무리는 살인사건인겨? 아이고 참. 살인사건?
그럼 최 경장님이나 김 경장님이 내 총을 가져가서 바꿔치겠단 말이야? 설마.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얼마나 좋으신 분들인데. 최악이군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동료 경찰들에게 넘기겠다는 겁니까? 경찰 조직의 단합은 검찰에 대항할 때만 유용한 건가 보군요. 검사님, 말씀 정말 재수! 아니, 쌀벌하게 하시네. 그게 아니고요! 아까 보셨잖아요. 여기 동영상에! 최순경! 아니, 이제 경찰이 아니니 최태평 씨라고 해야 된다. 최태평 씨의 근무복에 묻어있는 페인트가 이 동영상을 본 후에 묻혀진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봐요. 그럼 내가 이 동영상 보고 거짓 알리바라도 조작했다 이겁니까? 다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동영상 속 인물이 최태평 씨라고 해도 이 총기 대장이 버젓이 그 총이 최태평 씨가 소지했던 총임을 말하고 있죠? 확인하셨으면 이만 나가주시겠습니까? 태평이가 그날 근무 시간 중에 갖고 다니는 총이 총기 대장에 기입된 총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지구대의 누군가가 태평이가 순찰 나가기 전 의도적으로 자신의 총기와 바꿔치기 한 거라면? 그리고 그날 화장실에서 원래 자신의 총을 훔쳐갔다면 그럼 앞뒤 정황이 맞지 않나? 과감하면서도 아주 퍼펙트한 추리야. 아주 훌륭해. 이렇죠. 그 누군가가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리고 용의자 배영철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던 곳은 단원빌딩 안의 당구장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태평 씨도 치과 치료 때문에 그곳에 있었죠. 그건 박해솔량 본인이 더 잘 알고 있겠지만. 게다가 지구대엔 여러 대의 CCTV가 가동 중인데 어느 정신 나간 경찰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동료 경찰의 총을 바꿔치기 한단 말입니까? 총기를 빼돌려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삼류 드라마 같은 치정사로 꾸며서 반드시 죽여야 할 사람이 있었던 걸지도요. 바로 황천수를요. 그리고 그날 지구대 사람들은 태평이가 치과 간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어요. 야, 그런데 미리미리 갔다 와야지. 꼭 야간 근무 중에 가야 되겠냐? 아깐 괜찮았는데요. 진통제 먹어도 안 됐잖아요. 여기 단원 빌딩에 야간 진료하는 데 있거든요. 한 시간이면 돼요. 배영철이 그날 저녁 단원 빌딩에 있다는 것만 미리 알고 있었다면 왜 태평의 총을 노린 것인지 설명이 되죠. 단순히 태평이가 지구대에서 제일 어리버리하기 때문에 태평의 총을 노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뭐 심정적으로 믿고 싶어지면 어떤 식으로든 억지로 끼워 맞추고 싶어지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드렸던 건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억지를 부리면 업무 방해죄를 묻겠습니다. 이봐요, 유성원 검사님! 억지로 끌려나가고 싶습니까? 아, 박해솔량. 그런 말도 안 되는 추정에 순간적이나마 혹하게 만들다니. 머리가 무척 좋군요. 아직 어린 나이니 인생 선배로서 충고하죠. 거짓 증언을 하는 게
남자친구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지 말아요. 위증도 큰 죄입니다. 이런 남자한테 휘둘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 괜히 망치지 말고 그 좋은 머리로 그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게 남는 겁니다. 야! 어! 야! 야! 야, 너 용기 내지 마! 용기 내지 마! 야! 너 좀! 야! 아우 진짜 저 초딩 때부터 전교에서 왕따 당했을놈 저. 근데 박해솔야 질문이 있습니다. 나 싫어하지 않았냐? 막 무시하고 비웃고 쳐다도 안 보고. 근데 갑자기 도와주겠다 그런 거야? 도와주는 거 아니야. 그럼? 나도 궁금해진 게 있어서 그래. 책임장하고 김병장은 언제 지구대에 나와? 뭐야? 같이 가! 같이 가! 차량 번호판에 분실했는데요. 운행 중에 떨어져 나갔나 봐요. 그 차 등록증 좀 주시고요. 여기 분실 신고증 작성해서. 아저씨, 물어볼 게 있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총기 살인 사건 말이에요. 그 총 잃어버린 경찰 아저씨가 여기 있던 사람이라던데. 맞아요? 안타까움, 띠꺼움, 짜증, 분노. 그건 왜요? 아니 그게 아니라 들은 건데요. 원래는 그 사건 때문에 잘린 경찰 잘못이 아니라 다른 경찰이 뒤집어 씌운 거라던데? 황당, 황당, 짜증, 그리고 공포? 너 학생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떠들고 다니면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 중인 경찰들 말이오. 두 번 죽이는겨. 그런 거 알고나 얘기야. 알았다. 학생, 듣고 있는겨? 분실 신고 좀 갖고 가야지. 뭐요, 쟤는? 어머! 어머 선배! 진짜 반갑다! 어떻게 여기서 만나니?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도끼병이야? 선배 여기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저 보도국의 최 기자 알지? 아, 최 기자가 여기 물 좋다고 하도 그래갖고 그래서 나도 며칠 전에 등록한 거거든. 진짜야! 아니 나는 그냥 아주 단단해 보이길래. 아 맞다! 낮에 종로경찰서 갔었는데 선배 거기서 아주 유명해서 되셨더라? 아우 난 한국어에 그렇게 다채롭고 풍부한 역들이 있는지 몰랐네. 하긴 이 바닥도 나름 상도덕이란 게 있는 건데 아직 수사 개시도 안 한 걸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가로챘으니. 이번 사건에서 죽은 황천수 국가보안국 무령팀 핵심 요원이었다는 거 선배는 알고 있었지? 역시 내 촉은 틀린 적이 없다니까. 석유 판매업 돈 많은 사장님과 경리 아가씨, 여자를 빼앗긴 울분을 참지 못한 석유 배달원 남자의 복수극! 이렇게나 월드한 치정서로 죽은 남자가 하필 그 소문만 무성한 도청 탭을 만든 요원이었다. 선배도 냄새 맡고 사건 가로챈 거지? 그치? 너 여기 운동하러 온 거 아니었냐? 운동? 어! 어! 해! 운동! 어! 근데 선배, 진짜 재밌지 않아? 3년 전 무령팀 팀장이었던 최종욱도 태국에서 실종되고 황천수까지 죽었으니 그 테이프 진짜 아킬레스건이긴 한가 봐, 이 날린 걸 보면. 그치?
태평이가 순천 나가기 전 의도적으로 자신의 총기와 바꿔치기 한 거라면? 그리고 그날 화장실에서 원래 자신의 총을 훔쳐갔다면 그럼 앞뒤 정황이 맞지 않나? 선배! 나 먼저 간다. 가? 벌써 간다고? 야! 유서가! 저런 타입이 취향인가? 저, 유서근 검사님. 그러니까 최태평 순경이 살인사건이 일어난 시각 이후로도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단 말씀이십니까? 제 추리로는 지구단의 누군가가 최순경의 총을 바꿔치기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최순경 말에 따르면 한 주취자가 흘린 커피가 그때 자신이 차고 있던 총기에 묻었었다고 하더군요. 뭐라고요? 그래서 그날 화장실에서 최순경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총기를 중심으로 루미놀 반응을 시험해보려고 합니다. 루미놀 반응이요? 루미놀 반응은 혈액을 검출하는 법의학적 반응으로 흔히 사용되죠. 피검문에 분무하면 어둠 속에서 청백색의 형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혈액이 만 배로 희석되어서 반응을 나타내니까 그 어떤 세척용구로 닦아내도 루미놀 반응을 피할 수는... 아무튼 루미놀 반응을 나타내는 총기의 주인이 범인일 겁니다. 지금 국과수 감식반과 함께 지구대로 가는 중입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진짜 기겁한다 기겁해. 야, 나 그 형사 쪽이 아니라 이 배우 쪽도 진로를 생각해 볼 거겠나 봐. 사실 뭐 내 마스크가 형사를 하기엔 너무 예쁘잖아. 그래요, 검사 양반. 내가 전화로 당신 사칭해서 뻥카 좀 날렸수다. 근데 왜 그랬겠어요? 당신이 제대로 수사했으면 내가 이랬겠냐고요. 나는 이제 경찰도 뭣도 아니고 선량한 시민으로서 당신 같은 썩은 공직자한테 따질 게 많다 이거야! 더 이상 말 섞는 게 시간 낭비지. 뭐? 이종락 경감님을 만나본 후 조금 전 대한민국 검사 사칭권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하죠.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 아닌가? 이종락 대장이 범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처럼 판을 다 깔아줬는데. 만약 이종락 대장이 범인이 아니면 사회의 불만을 품고 감히 대한민국 검사를 사칭하면서 장난전화를 건 이 백수 청년은 그때 잡아넣어도 늦진 않겠네. 빙고! 다행스럽게도 이분이 범인으로 당첨되셨네? 너 뭐야? 아, 이게 녹화가 잘 됐으려나? 반면 나는 여기서 뭐하는 거야? 루미놀 반응을 나타내는 총기의 주인이 범인일 겁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새끼가! 이 새끼야! 이걸 감히 나한테 놀아? 이 새끼야! 야! 당신이 그 어디 경찰이야? 난 열악한 현장에서 평생을 당신만 당신 같은 사람 진심으로 존경하고 모든 걸 배우겠다고 생각했어. 알아? 나 이 새끼야!
유 검사님. 당일 이종락 대장은 태평의 단원 빌딩에 있는 치과에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태평의 총기와 바꿔치기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지. 총기가 아주 잘못하면 징계까지는 건 몰라. 이렇게 허술하게 넣어두면 어떡하냐 엄마. 어? 제대로 넣었는데? 응? 제대로? 내 컴퓨터 한 장 뽑아봐. 특제 고급으로. 예. 배영 철에게 넘어가게끔 한 이종락 대장은 순찰차 교대를 위해 지구대에 돌아온 태평이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잘됐다 싶었지. 총기 벨트가 무거워 경찰들이 화장실 갈 땐 종종 벗어둔다는 걸 이종락 대장은 잘 알고 있었으니까. 왜 이래야. 하루 종일 그 게릴라 콘서트인지 뭔지 때문에 시달리고 말이야. 마무리는 살인사건인겨? 아이고 참. 살인사건? 책임자님 김정현님! 잠깐만요! 잠깐! 근데 아직도 앞뒤 안 붙이고 저스트 태평이냐? 이제 다시 최순경이거든? 복직 축하드려요, 최순경님. 아, 감사합니다, 은주 씨. 네,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의는 언제나 승리한다. 뭐 이런 거죠. 웃기네. 질질 짤 땐 언제고. 야야야야. 술 취했을 때 얘기는 서로 하는 거 아니다, 어? 이건 기본적인 매너라고. 아, 여기서 잠깐.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장님이 범인인 거 어떻게 알고 있었어? 이 대장님이 커피 자판기 앞에서 내 총기 만졌다는 거 내가 말해주기 전부터 의심하고 있었잖아, 너. 황당. 황당. 짜증. 그리고 공포? 뭐, 내가 총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대장님 혼자 공포의 감정색을 보였거든. 그렇구나. 어? 잠깐, 잠깐. 그게 무슨 소리야? 공포의 감정색이 뭐가 어째? 야, 너 자꾸 그렇게 나 놀리면 재밌냐? 어? 야, 야 박희솔! 너 지금 그냥 말 나온 대로 막 말하는 거지? 야! 콜롬비아 산인가요? 맛있네요. 5년 전 본서에 계실 때 폭력 조직 도박판을 검거하셨죠? 그때부터 도박에 손을 대셨는지 최근까지 빚이 상당하셨더군요. 그런데 최근에 이종락 경감님의 통장으로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총 4억. 도박 빚에 해당되는 금액 말입니다. 더더욱 재밌는 사실은 하필이면 그 돈이 입금된 날이 황천수가 살해되기 바로 전날이란 말씀입니다. 누굽니까? 누구 사주로 총기 사건을 유도했던 겁니까? 누가 당신에게 배영철에게 총기를 쥐어주라고 시켰느냐 말입니다. 말해보세요. 이종락 경감.
그렇게 입 다물고 있으면 누가 당신 지켜준다고 했습니까? 대장님이 이종나 대장님이 유치장에서 자살하셨대. 그 순간 확실히 깨달았다. 박해솔, 넌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6년간 잠겨있던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내 손에 쥐어진 이상 끝까지 열어봐야 해. 박해솔 양, 이건 경고입니다. 앞으로 마주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야, 잡아! 나 잡아!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지만 그래도 사람인데. 저 사건 담당 검사가 싸가지 유럭은 했지. 허리 쭉 펴고. 형, 우리 할머니 좀 살려주세요. 그 자식이 그 말만 안 했다면 그게 누굽니까? 이건 아빠가 사고를 당한 그날에 받은 문자야. 도청 테이프란 것만 들었다. 유서관입니다. 여보세요.